텐밍입니다. Hello. 아, 오늘 오후 반차를 내고 온 거라 좀 신이 나서 빨리 왔더니 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등산객 분들이 조금 잦아들면 그때 이제 등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남시에 위치한 검단산으로 백패킹을 왔고요. 산에 백패킹 오는 거 무려 3주 만이에요. 지난주는 설 연휴였는데, 설에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의 역할도 해야 하고, 딸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다 보니까, 민족 명절에는 캠핑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제가 노지 백패킹을 다녀왔었는데, 실수로 영상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영상은 올리지 못했지만, 백패킹을 오는 건 2주 만이고, 산으로 백패킹을 오는 건 3주 만입니다. 이번 주에 산에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놀랍게도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절대 나가지 마세요더라고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한 주라서. 무조건 캠핑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잘못 걷다가 드디어 알맞은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출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현충탑 코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초입부터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네요. 백패킹을 한동안 안 가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등산을 했는데 역시 이 17km짜리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른다는 건 그냥 등산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좀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원래 날이 추우면 미세먼지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별명이 모래의 요정인데 어딜 가나 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항상 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따뜻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기는 해요. 약간 숨을 쉬는데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먼지가 많기는 하네요. 검단산이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왔다가 엉뚱한 산길에 들어서 좀 당황했었는데 이제 다시 멀쩡하게 닦여있는 산길로 들어왔어요. 열심히 마저 등산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곡에 올라왔더니 이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검단산 정상까지는 아직 2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이 앞에 놓여진 계단 보이시나요? 이걸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에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거의 회사에서 전설 속의 동물 찾아오기 같은 한 주였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를 존재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한 주를 회사에서 보내서 사실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직 정신력이 좀덜 강한가? 라는 생각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데 확실히 모자란 것 같아요. 정말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산에 또 이렇게 와서 좋은 풍경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먼지밖에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또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어진 계단을 올라보겠습니다. 검단산은 거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이네요.
금단산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블랙야크 명산을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백패킹이 가능한 산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나중에 저도 블랙야크 명산 등반할 겸 동시에 백패킹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의 마지막 돌계단인 것 같긴 한데, 계단이 정말 많아서 이거 진짜 계단 많다 이랬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밑에는 많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단 위에 또 계단이 있을 수가 있죠? 엄청 깔딱고개가 있길래 이제 정상까지 다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2km 중에 0.5km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1.5km 더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약간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발 569m에 도착을 했고요. 검단산 정상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도대체 산 정상이 어딘가 엄청 벼르고 있었는데 저기 있네요. 이게 마지막 계단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계단이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화가 나 있거든요. 빨리 정상 올라가서 침 풀고 좀 쉬고 싶습니다. 화이팅! 아까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와우! 이건 진짜 마지막이겠죠? 아마도 마지막 계단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검단산 등산 완료! 등산 완료! 아니, 오늘 미세먼지가 진짜 많은 거는 알고 제가 등산을 했는데 사실 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고생한 것 대비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실 좀 슬프기는 하네요. 약간 좋게 표현하면 이제 수묵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탁한 사골 곰탕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뷰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풍경을 보러 왔다기보다는 이번 주에 좀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저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정신력을 다시 키우기 위한 고난의 산행 같은 느낌이었어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제 등산객들 슬슬 마무리가 되시면 저도 텐트 피칭하고 또 저를 위한 보상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도 맛있는 전통주 가지고 와서 좋은 술 소개해드리면서 좋은 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신 백패커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제가 금요일에 오후 반차를 내고 퇴근박을 온 건데, 전세캠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백패커 동지를 만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데크가 판자 간격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어서 혹시라도 데크에 피칭하실 예정이라면 오징어팩이랑 나사팩을 반반 정도 가지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까마귀 보이세요? 밤새 좀 잠을 못 이룰 것 같기는 해요. 새들이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새 소리인지 멧돼지 소리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약간 잠을 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친구가 이번에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유튜브 하는 저를 위해서 짐벌을 사주었어요. 제 영상을 항상 우정과 의리로 검수해주는 친구인데, 영상 흔들림을 최소화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세심한 선물을 해줬네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있니, 친구야?
오늘도 네이처하이크 텐트 피칭 완료. 이제 거의 제 토이처하이크 텐트 치는 데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실수 하나 없이 뚝딱뚝딱 한 6분 정도면 텐트를 다 치더라고요. 아, 이 정든 토이처하이크 저는 아마 평생 저의 최애 텐트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텐트를 다 쳤고요. 우모바지도 입었고 이제 부티도 신을 겁니다. 오늘 제가 길을 잃었던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2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길 잃은 시간 제외하면 한 꼬박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린이 여러분들은 2시간 정도를 산행시간으로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검단산 등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소감과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백린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옛날에 TVCF 중에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이거 CF 기억나세요? 저 진짜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 검단산 버전으로 바꾼다면 계단 곱하기 계단은 검단산, 계단 곱하기 계단 곱하기 계단은 검단산,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계단이 진짜 너무 많아서 오는 내내 머릿속으로 쇼 곱하기 쇼 노래를 계속 검단산으로 바꿔 부르면서 열심히 등산했어요. 오늘 제가 식사로 준비한 건 하텐쿡 라면앤밥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걸 몇 번 먹어봤는데 양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햇반을 하나 꾹꾹꾹 소스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오늘은 배 든든히 하고 잠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오늘 가지고 온 술은 두레양 35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텐쿡 원래 내용물에다가 밥까지 꼬깃꼬깃 쑤셔서 넣어왔어요. 이걸로 충분히 배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요즘 먹는 양이 상당히 늘어서 조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하텐쿡 라면의 밥이 생각보다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표시선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수를 쏟았어요. 바보. 아, 이렇게 근데 물 쏟고 하면 휴지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다 쓰레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빨아 쓰는 행주타올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한 장이면 이렇게 물이 엎질러져도 닦을 수 있고, 또 이걸로 휴지 대용도 되면서 수건 대용도 되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면 휴지 한 뭉텅이를 다 대체할 수 있어서 저는 빨아 쓰는 행주타올 굉장히 백패킹용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하텐쿡이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저는 술을 먼저 한잔 기울여 볼게요. 하텐쿡은 잠시 밖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레양은 천안의 거봉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을 또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예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걸로는 증류주 두레양 22도가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두레양 35도입니다. 오늘 또 저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기념으로 조금 도수가 높은 걸 마시고 싶어서 두레양 가지고 왔어요. 35도라니까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천천히 마시면서 적당한 양만 마시고 내려가려고요. 두레양도 저번 추사백이랑 마찬가지로 증류하는 과정에서 다음날 숙취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두레양을 마셔보는 게 벌써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다음날 깔끔한 게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두레양은 되게 맑디 맑은 게 특징이에요. 코끝에 정말 은은하게 스쳐가는 거봉포도향이 있는데 이게 막 거봉주인가 할 정도로 절대 부담스럽거나 자극적이진 않지만, 또 만약에 거봉의 향을 막 느끼고 싶다라고 하셨다면 사실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봉의 향이 엄청 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낮추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맛이 정말 좋거든요.
향 자체에서는 거봉 향이 많이 나지 않는데 맛에서는 거봉 포도의 단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근데 포도 시럽 같은 걸 넣은 단맛이 아니라 거봉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은은한 단맛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증류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즐기기가 좋은 증류지입니다. 특히 두레향은 그 증류주 특유의 매운맛이나 어떤 끓인 듯한 향이 많이 없어서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증류주가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싫으셨던 분들은 이제 증류주에 좀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곁들이신다면 증류주에 조금 맑고 삼삼하고 담백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고춧가루 양념이나 이런 양념이 센 음식보다는 조금 더 삼삼하고 재료 풍미가 있는 음식을 곁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편백나무찜이나 샤브샤브 아니면 양배추 고기말이 이런 거를 해드셔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다만 백패커에게는 그런 화려한 음식을 먹을 사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궁합이 안 맞지만 오늘 라면을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레향은 뭐 안주 없이 먹는 걸로 하시죠. 오늘도 술 마시기 전에 헛개나무 열매 먼저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그럼 하뎅쿡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술 한 잔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캠핑에 마려운 우리 유부대 직장인들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짠! 제가 두레향 22도만 항상 마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35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레향 22도도 정말 제가 엄지척을 두 개 주는 최고의 증류주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35도는 또 차원이 다른 맛이 나요. 뭔가 거봉포도에 정수를 이렇게 막 뽑아서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달콤하고 증류주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특히 35도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넘어갔을 때는 장 안을 타고 가는 그 자결감이 없지 않아서 도수에서 오는 매력이랑 그리고 증류주가 가질 수 없었던 부드러움의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심지어 그 매콤한 향도 전혀 없고요. 정말 정말 입안에서 달큰한 맛만 났다가 깔끔하게 입안이 정리가 되는 게 정말로 풍미가 좋은 음식들이랑 드실 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짱이에요. 오늘은 기온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지는 않았는데 막상 정상에 오니까 굉장히 추워요. 오늘 좀 따뜻하다 그래서 라이너도 안 가지고 왔고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왔다 보니까 지금 약간 추위가 많이 느껴지네요. 역시 추울 땐 뭐다? 독한 술이다. 우리 또 추위가 어서 끝나기를 빌면서 짠하시죠. 짠! 드디어 제 저녁 식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어볼까요? 제가 욕심부려서 햇반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라면 죽이 돼버렸어요. 국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는데 술이 빠질 수 없겠죠? 다 같이 짠! 이번 주는 진짜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한 주였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 푸시나요? 저는 오늘 백패킹 와서 좀 아무 생각 없이 등산하면서 그리고 몸을 좀 굴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근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분 나쁠 때 술을 마시면 항상 나쁜 방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술을 마시면 좀 포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힘들 때는 술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백패킹 하면서 건강하게 제 스트레스를 풀었을 때 그때 저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좋은 술을 마시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패킹은 한 주 동안 고생했던 저를 위한 백패킹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 브루클린 99이 이번 새 시즌이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루클린 99 정주행 하다가 꼭 잠들 예정입니다. 5시 반에 일어났고 이제 해 뜨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서 6시 반이에요. 밤새 잠은 생각보다 엄청 잘 잤고요. 까마귀가 울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깼어요. 사실 여기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지금 텐트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다가 날아갈 것 같아서 좀 깼고 아침에 너무 일어나니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바루크 카페로 물 끓이고 있어요. 가볍게 디카페인 커피 한 잔만 하고 이제 해 뜨면 바로 책 위에서 내려가려고요.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일출 보니까 바로 납득이 갔어요. 정말 곰단산은 야경도 예쁜데 여기는 진짜 일출 맛집인 것 같아요. 운해도 너무 예뻤고요. 먼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풍경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한강 반대편으로 보이는 수많은 산맥들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또 도시뷰로도 굉장히 운해가 멋들어지게 있어서 진짜 눈호강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제 올라오면서도 생각했지만 진짜 내려가는 길이 힘들어요. 가파르다 보니까 20kg 배낭 메고 내려가는 길이 조금 버겁기는 하네요. 도가니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하산하는 길에 되게 많은 등산객분들을 뵀는데 멋있다, 좋은 하루 보내라, 화이팅해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아서 곰단산은 저한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언젠가 또 다른 산을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곰단산에 한 번 더 오고 싶네요. 곰단산 중간중간에 벤치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사실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있고 그 이후부터는 벤츠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초반에 쉬엄쉬엄 쉬어가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서 산을 올라왔는데 그래도 하산길은 1시간 20분 정도예요. 저는 어제 올라왔던 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가팔라서 여전히 여기도 내려가기가 조금 어렵네요. 산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걸어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찍어서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런 영상을 찍을 여유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모습은 많이 못 보셨겠지만
아마 힘들어하는 제 모습은 영상에 많이 잘 담겼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려가는 길에 딱한번 쉬었는데요. 이왕이면 한세번 정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가니가 어마무지하게 무리가 많이 갑니다. 내려가는데 스틱을 들고 왔는데도 아무래도 무게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계단이 많은 산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걸어도 도가니에 좀 무리가 많이 오네요. 현충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길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가시다 보면 저 위에서 묘지가 있을 거예요. 묘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잘 닦여 있는 계단길이 나오니까 길은 참고하셔서 등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여기서 길을 잃었는데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쭉 걸어 올라가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갔더니 정상으로 가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쪽 길 끝까지 올라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산세가 좀 많이 험해서 길을 혹시 택하신다면 저는 왼쪽 경로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드디어 저 멀리 현충탑이 보입니다. 너무 즐거웠지만 진짜 극강으로 힘들었던 검단산 백패킹 정말 즐겁고 힘들게 마무리 잘하고 집에 갑니다. 이번 백패킹은 사실 제 정신력 증진하느라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하고 와서 영상에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더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전통주와 또 즐거운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